2023년 4월 12일 장 마감 후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미 많은 상승을 이전에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며 이곳에서 갭 상승을 보여주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. 그러면 이 음봉 시가를 가장 강력한 지지형 라인으로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. 이곳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곳에서 한번 뚫어주었으나 안착을 해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렇게 양봉을 돌파해주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위에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이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최소한 전고점 추고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밑에까지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구름대 돌파할 때 타점을 잡으셔도 되겠고 결국에 이 종목은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나중에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빠르면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늦게 된 시간이 지나서라도 나중에 결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나우IB입니다. 나우IB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앞에서 상승을 보여주었고 현재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했으나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주었으며 현재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시 강한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의 중요한 점은 상승하면서 481선의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도 481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차 파동, 즉 2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최근 이런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.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대략 요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테라 사이언스라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있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부분하고 나우IB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우IB 주가는 이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구름대 아니니까. 따라서 나우IB 주가가 구름대 돌파에 이렇게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단기 급등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가 위에서 안착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때는 급등 가능성도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입니다.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차트를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달성하면서 바닥권까지 내려왔었습니다. 그러나 미스트에서 박스권을 쳐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현재 주가가 장기 이평선 241선을 돌파한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전고점에 음봉 시가 부근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. 이것이 일종의 지지저항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현재 이곳에 상승 돌파한 양봉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안착해주는 모습만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위에 있는 481선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생각됩니다. 여기까지 2023년 4월 12일 장 마감 후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